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히림입니다. 히림이 최근에 네옴시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다가 또 관심이 뚝 꺼졌었는데 그렇죠. 지난주에 이번에는 네옴시티 다음에 두바이가 왔습니다. 네, 이제 네. 두바이가 일경원이죠. 네. 정말 예측하기 힘든 정도의 금액인데 10년 동안 그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중동 쪽의 포트폴리오나 과거 수주 이력이 있었던 종목들로 위주로 시세 분출이 최근 들어서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은 조금 윗꼬리는 달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히림을 보시면 두바이 관련해가지고 주거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워터프론트 프로젝트 등의 수주 이력 등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최근에 건설 경기 자체가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건설 관련주들도 많이 조금 사그라드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상황에서 보자면 부동산 그 3법이 어느 정도 규제가 해제되겠다라는 기대감들에 조금씩 틀어올리는 모습들을 조금 볼 수가 있었고 그 안에서도 히림이라든지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은 해외 수주 이력까지 조금 두각을 받으면서 여타 건설주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을 조금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실적도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 전년보다 9%가량 증가한 매출액 1,071억 원이었고요. 네. 지금 해외 부문 매출로만 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36% 증가한 수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3년 들어서도 해외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 흐름은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정부가 이제 부동산 3법 그리고 여타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앞으로도 조금 많이 풀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본다면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히림이 지금 음마아파트 쪽 재건축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올해 보자면 조금 좋은 소식을 더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히림이 일단은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좀 모멘텀을 받으면서 최근 급등세가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은 히림 다시 한번 저희가 시세를 더 분출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네옴시티 때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지난번 네옴시티만큼은 지금 못 오른 상태고 네. 한 그 중간 정도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네옴시티 때문에 급등을 했다 보니까 해당 가격대 매물이 오늘 조금 많이 출회가 되는 모습 해서 윗꼬리도 네. 조금 보이고 있어요. 해외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윗꼬리의 원인은 매물대 소화도 있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히림의 인터뷰를 보면 자세하게 그 네옴시티의 수주 그 건수가 없어요. 아. 지금 네옴시티에 실제로 수주를 받은 건설 계약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이제 사우디 두바이 쪽에서 이제 1경원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사실 히림과의 계약건도 아직은 없는 그쵸. 상태입니다. 계속 이제 수주를 받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차진하고 있는 중이지 실제적으로 가시화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조금 눌리고 있지만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계약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은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 건설주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건설사들 보면 국내 경기 PF 시장 많이 얼어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과거에 이제 중동 붐이라 해가지고 국내 건설사들 중동에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이랬겠지만 요즘 이제 업계 관계자 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만큼은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옴시티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두바이 쪽 보면은 중동머니라 해가지고 금액 자체는 상당히 크지만 우리가 이제는 건설을 들어갈 때 PF를 조달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가줘야 되는데 만약에 100억 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이제 중동머니를 조금 빌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내에서 조달을 해가는 경우죠.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여타 이제 여신에서 빌려가게 되면 지금 고금리 상황 계속되고 있는 상황 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고금리 받아오고 예전만큼 저렴한 인건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임금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건설 원자재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만큼은 많이 못 벌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 건설사보다는 확실히 해외 수주가 늘어나는 쪽으로 보시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성장세도 있기 때문에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 해외 수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설사로만 조금 국한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